T1의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제가 서울 페이커 쿠마요시 캐리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써머... LCK 1라운드 T1 대 하나 페이커 활약상 모음입니다.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T1이 첫 번째 세트를 내주고 2세트 블루 진영을 선택해서 오너의 위치를 보고 딜교환을 크게 시도하는 페이커. 세주환이가 오고 있어요. 강하게 죽어봤습니다. 네. 강하게 죽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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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환이가 아까 왔어. 여기서 뛰어서 연계대 발극은 와우. 페이커와 오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각을 계속 줬던 게 더 좋은 연기 플레이가 됐던 거죠. 네. 거의 킬각을 대줄 정도로 아슬아슬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자, 매혹군. 다시 보시죠.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딜교환을 타이트하게 하는 건지 실수인지 제카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거든요. 배치가 지금 되물어가지고 이게 네. 그리고 전멸을 쓰기에도 어차피 여기서 전멸을 어설프게 써봤자 결국 조임당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네. 세주환이가 따라가죠. 그래서 저거... 자 그리고 이거를 하지만 여기도? 다시 한번 제너시트 갱호응하면서 제카 궁과 플래시를 빼주는 페이커. 네. 이거 운전 가능해요. 운전 가능해요. 이거를 오네요. 운전 가능합니다. 이거를 계속 가는데 네. 클리드가들 위쪽에서 얻어 맞다가 잡거든요. 지금 운전하는데 지금 운전하는데 근데 왼쪽에 붙어도 저게 킬각이 나오기가 애매하고 그럼 그렇죠. 오히려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바이퍼도 또 아픈 상황이 됐고 아직 6렙을 못 찍어서 아니 근데 이게 또 잭스가 탑을 뜯잖아요. 이러면 난리 난 거예요. 하나 생명 다 뚫어내고 있네요. 지원이 무기가 없는 상태 그라가스는 반이 할 거 없다. 그 상태가 오히려 다음 뿌렐메까지 먹은 상태라서 여기서 2대1을 세주환이 세주환이 그 상태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사이온이 온 변수가 가장 컸던 건데 하나생명 입장에서 애매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면서 상대편을 크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커가 바텀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안 뚫리거든요. 어차피 오히려 역으로 한번 때려봅니다. 네, 역으로 압박하면서 세게 때려봅니다. 아, 일단은 두 개와 교환 밀리오가 압박 한 번으로 상대 바텀 공 두 개를 빼주는 페이커. 수비를 이용해서 이동했었던 것도 좀 힘들었고 미드 쪽에 세주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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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왔어 오너 왔어 오너 왔어 이거 페이커다 페이커 그 상태를 풀어 제카를 솔킬 기록하는 페이커 그 상태 대가를 치릅니다. 어제 경기 못 봤어. 차라리 14분이었으면 다시 보시죠. 이거 애초에 그라가스 그 상태 구도가 그라가스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몸을 비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그런 구도에서 그 상태가 완전 스페셜리스트죠. 그리고 초반에 바텀 인원 배치를 보고 미드를 푸시하는 페이커. 상금 먹으면 더 좋다. 어차피 지금 돈 너무 부족하니까. 예. 네. 일단 순번인 덩이 있는 상황에서 미드 2차로 가는 거죠. 와! 그런데 와! 그리고 와이퍼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아니 진짜 유미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와 유미도 못 살렸고 유미 구하러 온 그라가스도 불 빠지고 아 페이커의 슈퍼플레이로 바이퍼를 녹여버린 페이커. 그 상태 말이 되나요 저게? 서로 얻을 거 얻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토스가 본다 오면 너펠 너펠 얘까지 얘까지 너펠 오 이거는 당하는 입장이나 같은 팀이나 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희도 오 했어요. 예. 네. 네. 어, 이거를 제리가 살렸어. 광마요시 살렸어. 클릭한 더블 킬. 광마요시. 자, 그리고 킹에도 뒤쪽 이동하겠습니다만 뒤쪽 계속 파이어포 크리가 죽어! 앵그리 T1! T1! 자, 이번에는 순식간에 이렇게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2세트의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지금! 1세트는 T1입니다! 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T1과 하나생명 e스포츠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가 레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 마지막 3세트 게임 시간 28분 미드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두 팀들 반가로 진입합니다. 네, 숨 말리는 이제부터의 대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일종의 인내심 싸움, 스키샷 싸움 피가 한 번씩 쫙 말라요. 어떤 각 주는 싸움 오! 우와! 그러면서 오! 그 다음 그러면 잡고 나서 과연
과연 제리 딜각이 나오나요? 제리가 일단 제리 딜각이 나올지. 네. 자 페이커 한쪽 들어갑니다. 아니 메우기. 네. 월드코가 떨어졌고. 아, 이러면은 제리 딜각도 약간 애매한데요. 다시 한번 들어왔다 안다 들어왔다요. 제리가 혼자 그리고 바로 범위였대로 페이커. 결국 에이스를 띄웁니다. 티워크 페이커가. 매혹을 기가 막히게 꽂고 출발! 내 구미의 페이카! 이게 페이킹이거든요. 이러면은 원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멋진 이니신, 멋진 메이킹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타에 다예요, 사실상. 페이커의 매혹 한 방이 그 이후부터 경기 흐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비병력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10여 초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 쌍둥이보다 날아가기 충분한 시간이고요. 결국 이렇게 또 한 번 클레드가 누웠고 상대의 포탑이 날아갑니다. 넥서스가 결국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채원입니다! 와... 채원? 그냥? 네. 그래서 이봐! 베이고 베이고 있고 베이고 온다? 베이고 살짝 본데? 베이고 놓고 베이고 한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아 잡았어 잡았어 나 제리 훔켜져 있다 어 천천히 봐도 돼 베이고 3초 뻥 돼 나 아 천천히 나 오른부터 오른부터 뒤 좋아 뒤 좋아 오른 볼게 오른 들어 데리고 올게 제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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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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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잡았다 잡았다 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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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도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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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러봐 어 나이스 잘했어요 잘 봤다